다음에 세세하게 뭐 이렇게 닦고 뭐 몇 월 며칠까지 뭐 끝내고 그냥 짜는 것만으로 즐거워해요. 모두 다 계획돼 있는 설계되어 있는 같이 응 못 가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왕시청 평생교육과에서 근무 중인 문혜선 주무관입니다. 제 MBTI는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인 ENTP입니다.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휘운 주무관입니다. 제 MBTI는 ESFJ인데 사교적인 외교관입니다. 오늘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 여기 벽이 보이시나요? 오늘 MBTI 공무원 특집 P와 J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P와 J가 무계획과 계획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걸 어떤 대표적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알아보시죠. 1번. 계획을 짜기는 하는데 계획을 짜다가 그냥 짜는 것만으로 즐거워해요. 결론이 안 나도 즐거워는 합니다. 저는 일단은 요번에 그 22년도 다이어리가 나왔는데 저는 이미 12월 31일 12시 58초 8분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2번. 1번. 거의 보고서처럼 뭐 하고 큰 틀 뭐 이렇게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세세하게 뭐 이렇게 잡고 몇 월 며칠까지 뭐 끝내고 저는 대충이라고 말하면은 성향 가지신 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큰 주제들로만 대충대충 메모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하고 까먹으면 안 되는 정보들 있을 수 있잖아요. 크게 적어놔요. 크게? 크게. 더 꼼꼼하게 적는 게 아니라 네. 크게. 네. 1번. 저 일단은 친구들이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시간, 장소, 계획 뭐 이런 거를 뭐 먹을지까지 하루가 상당히 좀 낭비 없이 좀 알차게. 근데 이렇게 계획을 막 하면은 쉬지 못할 것 같은데? 계획 없는 시간도 저에게는 모두 다 계획돼 있는 설계되어 있는 피델은 즉흥적인 걸 추구하고 좀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행을 가면은 나는 A라는 음식점을 가기로 했는데 차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다른 음식점에 가 있어요. 아, 나 그런 거 너 못해. 같이 여행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가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혼자 가는 걸로, 즐기는 걸로. 1번. 정중호관,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일단 죄송하고요. 제가 이거랑 이거 이렇게 고치면 될까요? 그다음에 이런 계획 안 다시 올리겠습니다. 문중호관, 이게 뭐야? 형편이 없어. 아, 팀장님. 근데 이거는 행복 의왕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스트레스 받는데 커피 드시러 가실래요? 끝! 이게 뭐야! 피분들, J가 좀 약간 융통성도 없고 약간 좀 너무 계획적이라 피곤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 아끼고 약간 좀 효율적으로 하려는 거니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J분들 즉흥적인 피가 좀 계획이 없어 보여가지고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피분들은 돌발 상황이 생기면 또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결을 잘 해내니까 많이 이뻐해 주세요. 의왕시 공무원의 MBTI P와 J와 친하게 지내요. 안녕.